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도 마이너스가 나온 게 지금 한 5분기, 6분기 정도가 돼요.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을 때 중국이 한 8분기 정도 이제 명목이 실질보다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네. 나와요. 98년보다는 중국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아마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면 아마 중국의 지금과 같은 위기감은 이제 좀 사라질 거 아닌가. 또 그리고 작년 4,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이 뭐 내수 부양, 부동산 부양, 주식 부양책을 쏟아냈기 때문에 아마 정책의 시차가 있죠. 2분기가 GDP 수치가 나쁘게 나온 것이 이게 하반기 중국 경제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계속 밑으로 갈 거다 이렱 되는데 중국은 한번 말을 뱉은 것, 당이 결정한 것은 뭐 숫자를 조작해서라도 마치거든요. 근데 3중전에서 뭐 엄청난 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네, 유사담님 고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 정리 잘 들을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중국 얘기 예고해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를 뭐 계속해서 저희도 금융 관련돼서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 그 피격 사건과 관련 정말 큰일이었잖아요. 이 중국 반응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관망? 뭐 이런 정도고 중국은 뭐 트럼프 사건보다 더 큰 것이 5년에 한 번 있는 큰 정치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쪽에 다 몰려 있고 아. 재미난 것은 이 트럼프 사건을 돈벌이로 연결시키는 나라다. 그래서 트럼프 사건 터지고 나서 4시간 만에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인종의 특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나라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정적 사진이라고 네. 했던 AP 기자가 지금 그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티셔츠에 이제 그렇습니다. 네, 알리 같은 경우가 네. 어떻게 정말 4시간 만에 티셔츠 만들어가지고 시중에 내다 팔 수 있는지 뭐 한국도 지금 뭐 태문의 알리가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그러나마 순발력 이런 것도 좀 이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나의 그 사건 속에 있던 작은 그 과정에서의 네 에피소드지만 그것만 봐도 중국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알리 테무 관련지어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한층 좀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떤 중국의 경제 정치적으로 영향 이쪽으로 좀 더 많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주식 시장은 웃기는 일이지만 중국도 증시가 뭐 이제 플러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증시는 센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에 관한 이슈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 측면에 이제 시장은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아마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아마도 이제 트럼프의 재집권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 번째는 무역전쟁 재점화. 그래서 바이든 때는 이제 조금 기술전쟁으로 갔지만 그리고 아마 기술전쟁의 가속화. 그리고 제가 볼 땐 주목해야 될 것은 아마 세 번째로는 그 두 가지 말고 새로운 카드 하나 더 나올 거다. 어떤? 금융전쟁의 시작. 금융전쟁. 네. 그래서 이제 뭐 무역전쟁은 트럼프 일기 정부 때 3년 동안 했지만 승부가 안 났거든요. 그 이길 수가 없죠. 제조업에서는. 그래서 기술로 들어온 것이 아주 신의 한 수인데 문제는 트럼프는 뭐 바이든 정책 전혀 승계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카드를 하나 들고 나오면 그것은 무역에서 기술에서 다음은 금융일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인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전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1985년에 이제 일본이 지금 뭐 중국하고 똑같은 기세로 쳐올라왔을 때 미국이 그 일본을 자초시킨 카드가 딱 하나죠. 금융의 칼로. 소위 말하는 프라자 합의, 환율 이걸 통해서 일본을 완전히 자초시켰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 기술로 목을 조르고 아마 금융시장 열어라. 그래서 돈을 털어가는 뭐 일본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하는 것은 뭐 이제 적자 정부도 그렇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되죠. 돈 털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미국도 뭐 중국에 대해서 저걸 죽여서 없애야 되는 거냐 이게 아니라 힘 못 쓰게 해서 머슴처럼 불어먹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그것은 결국은 금융시장을 통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이제 뺏어가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아마 금융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는 무역전쟁, 이거는 뭐 계속 될 이슈지만 새롭게 금융전쟁이 좀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4.7%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5.1%였으니까 상당히 미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예측 오차라는 것이 네. 이제 너무 높게 추정했다가 잘못 추정한 거냐 아니면 진짜 나쁜 거냐인데 서방 세계들의 연초에 IB들의 예측치는 중국 GDP 5% 이상 보는데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4%, 뭐 4% 중반대인데 4.7이면 높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5.1이라고 하는 것들은 1분기 5.3 나오니까 높게 추정을 했다가 지금 낮게 나오는 건데 어쨌거나 중국 경제의 이제 문제는 중국은 지금 소비가 GDP의 65% 정도 기여를 해요. 근데 6월 달에 보면 소비가 2%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낮게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소비 때문에 그렇다. 근데 왜 소비가 문제가 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코로나 3년 동안 이제 봉쇄 이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소비 본능을 잊어버린 것 이제 이게 하나 있을 것 같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3년 동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부동산하고 주식의 시가총액이 떨어진 것이 보면 GDP 한 45% 정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진짜 돈이 없는 것보다도 내가 돈이 없다고 느끼는 느낌? 이게 더 이제 소비에는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의 최대 이슈는 저것은 소비 심리? 이제 진짜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우리도 그렇지만 집값이 50% 떨어졌다? 네. 그래서 소비하기 어렵죠. 차 사기도 어렵고 이제 그 영향이 있고 그래서 뭐 지금 4.7이면 사실은 세계 평균 성장률이 3%고 미국이 2%고 우리도 2%인데 뭐 두 배 높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포인트는 중국의 그 GDP 평화 지수라고 그러죠. 그 물가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보면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도 마이너스가 나온 게 지금 한 5분기, 6분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요게 실제적으로 주가든 뭐든 다 발목을 잡고 있는데 요것은 1998년에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을 때 중국이 한 8분기 정도 이제 명목이 실질보다도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가 네. 나와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6분기가 나왔으면은 아마도 한 분기 정도 뭐 누가 보더라도 98년보다는 중국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아마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면 아마 중국의 지금과 같은 위기감은 이제 좀 사라질 거 아닌가. 또 그리고 작년 4,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이 뭐 내수 부양, 부동산 부양, 주식 부양책을 쏟아냈기 때문에 아마 정책의 시차가 있죠. 내고 나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찬바람 불게 되면은 아마 지금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하반기 쪽은 이제 좀 아이러니하지만 2분기가 GDP 수치가 나쁘게 나온 것이 이게 하반기 중국 경제에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방 예측들은 뭐 지금 추세로 보면 계속 밑으로 갈 거다 이렇게 되는데 중국은 한번 말을 뱉은 것, 당이 결정한 것은 뭐 수차를 조작해서라도 마치거든요. 근데 1사분기에 5.4, 2사분기에 4.7이면 5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5를 마치려면 하반기에도 GDP 성장이 무조건 5 이상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지금 뭐 질문제도 있겠던데 삼중전에서 뭐 엄청난 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삼중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5년 동안의 경제의 어떤 구조계획을 얘기하는 것이지 당장 경기 부양책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금년 아마 7월 달이 되면 중국은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에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7월 말쯤에 아마 금년도의 경기에 대한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당연히 나올 거고 이번 삼중전에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큰 그림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큰 그림이라고 하면 일단은 내일 폐막으로 알고 있어요. 18일 폐막하고 나서 이제 요약된 내용들을 발표할 걸로 예측이 되긴 합니다만 뭐 소비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예측으로는 나오긴 하던데 좀 더 그거보다 큰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2018년 미국과 전쟁 이후에 구체적인 수치나 목표를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모호한 추상적인 단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사이에 미국한테 당한 거죠. 구체적인 수치를 많이 발표했다가 사사건건 이제 그 시비 걸면서 제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뭐냐고 그랬을 때 아마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
중국식 현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할래? 신질 생산력을 높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3중전에서 앞으로 5년의 핵심은 첫 번째는 기술입니다. 미국과의 가장 핫한 이슈가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기술 국산화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마 재정 개혁이나 이 내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뭐 소비가 지금 민간 소비가 약하면 정부 소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 소비는 누가 하냐 그러면 사실은 지방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방 정부가 최근 3년 동안에 코로나 뭐 방역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앙 정부가 많이 가져갔던 세수를 예를 들면 7대 3으로 배정하던 것을 6대 4나 5대 5로 지방한테 세수 배정을 많이 해주는 개혁이, 세수 개혁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지금 부동산인데, 중국은 뭐 땅이 국가 거기 때문에 재정이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토지 사용권 매각 대금을 갖고서 재정을 충당을 해요. 근데 그 땅 다 팔고 나면 어떡할래? 그리고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은 이게 땅값이 떨어져 가지고 재정이 계속 이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그 부동산에 관한 세제 개혁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을 단순히 파는 거지만 우리처럼 중국은 재산세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보유세,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개혁이 이번 아마 3중전에서 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보유세, 세금에 대한 부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그럼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사실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밀접하게 좀 받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유동성은 미국을 봐야 되고 실물 경제는 중국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 왜 경제 이렇게 나쁘냐고 그럴 때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정체를 하면 실물 경제는 굉장히 나빠지죠.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뭐 많은 투자가들이 코로나 3년 동안에 미국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네. 미국만 보게 되지만 실물 경제는 중국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중국이 이제 샥을 먹으면 우리는 바로 이제 더 큰 충격을 받는 네. 그런 상황이고, 뭐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이 최근 3년간의 그런 어려움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그렇지만 그 스피드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중국의 하반기가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는데, 그게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문제는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럼 뭘 팔래 그랬을 때 우리 좀 문제가 돼요. 지금 반도체 하나 빼놓고서는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이 위기다, 망했다, 망한다, 뭐 여기에만 이제 포커스를 하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망할 나라, 이런 위험한 나라에 대해서 미국은 그러면 왜 제재를 하냐 하면 또 망할 건데, 그리고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애플, 예를 들면 맥도날드, 스타벅스, 또 뭐 지금 퀄컴, 이런 회사들은 테슬라, GM, 포드, 이런 회사들은 왜 중국에서 공장 안 빼고 왜 문 닫고 안 나오냐,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시장을 이제 보는 거냐 아니면 제조를 보는 거냐, 그랬을 때 우리가 중국의 시장을 보면 미국 기업들 하나도 안 빠지는데 우리만 다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경쟁력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 GDP가 4% 지금 5% 한다는 것은 2년이면 한국만한 GDP가 그 증가분만 해도 이제 나오는 그런 큰 시장인데, 그 시장의 동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자세히 봐야 되고, 너무 정치적인 레토릭에 이제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실물 경제를 파가는데 오류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2, 4분기에 GDP 수치가 나쁘고 어떻게 보면 내수가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아마 간접적으로 하반기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반기에는 중국도 실물 경기 뭐 이런 부분에서의 조금 회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축으로는 미국 같은 이 서방 기술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좀 덜 의존하고 독립화자라는 걸 추구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뭐 공동부유, 이게 큰 축으로는 중국이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이건 변함없이 계속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네. 중국이 뭘 하든 간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죠. 뭐 공동부유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네. 중국의 상황이고, 근데 지금 미중간의 전쟁에서 중국의 대응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네. 하나 기술은 앞으로 지금 첨단 기술은 중국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선택은 US 테크 프리,
그래서 미국 기술이 하나도 없는 기술, 기술 국산화에다가 완전 올인을 하는 거죠.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래서 네. 프리, 이게 네. 하나 키워드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무역은 지금 보복관세를 뭐 바이든이 이제 50% 100% 때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이제 공약으로 한 60% 때리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나온 게 60에서 100이에요. 그게 네. 오된 거죠. 네. 그런데 바이든이 100% 50% 때린다고 그러면 트럼프보다 더 때려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의 어떤 전략은 US 트레이드 제로, 무역에서 미국의 의존도를 0으로 만들고 기술에서 미국 기술에는 프리를 만든 프리 플러스 제로의 전략으로 가는 것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네. 우리로서는 이제 그 무역에서의 제로는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미국으로 수출이 늘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대신 기술에서 국산화를 이룬다고 하면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중간재나 반도체를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산화되는 순간에 우리 수출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양면이 같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미중전쟁이 남의 일보다는 당장 우리의 제조업에 어떻게 보면 제 밥그릇의 문제로 뭐 굉장히 깊이 들어올 것 같아요. 관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조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서도 중국 관세에 대해서 60%에서 100%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 알려졌던 상황이라고 해도 그렇게 된다면 60%만 부과해도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될 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그 정도의 그건 좀 원털인데요. 그래요. 막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중국의 수출이 GDP에서 17%고 미국으로 수출이 17%예요. 아. 그러면 그게 통째로 빵이 된다 그러면 한 2.8% 정도 이제 GDP가 마이너스 나오게 되는데 그런 반토막 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제가 볼 때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 애플하고 월마트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만약에 그 점을 그렇게 간다고 하면 미국의 시가총액 1, 2위 하는 뭐 2, 3위 하는 애플이 주가가 대폭락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애플은 전체 매출의 90%를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최대 슈퍼마켓인 월마트에서 판 물건의 47%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이 두 개가 빵이 된다고 하면 중국의 리스크보다도 그 이전에 먼저 미국의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50% 100%를 때리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기차, 예를 들면 이제 배터리, 반도체 이건데 문제는 중국이 전기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거의 없어요. 아. 수출하지도 않는 거를 100% 때린다는 것은 선거용 이제 공약 그렇게 봐야 되고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경우도 50%를 때리겠다고 그러는 언제부터 때리냐면 2025년부터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네.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고 제가 볼 때는 안을 들어가서 봤을 때 이것은 월마트 이펙트하고 애플 이펙트 이 두 가지를 감안하고 봐야지 그냥 그 수출 비중에다 얼마를 곱해가지고 얼마가 된다고 해서 GDP가 얼마 떨어진다 이것은 너무 넌센스다. 안을 자세히 들어가서 봐라. 그렇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끊을 수도 없고 중국도 미국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그냥 이코노미스트가 계산기 때리는 수치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팩트를 하나씩 치고 들어가 보면 너무 이제 허황한 수치다. 그렇게 보여지고 충격은 있겠지만 이것이 한 군데만 충격이 아니라 양쪽이 다 충격을 받는 미국은 주식시장에서 충격을 크게 받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그걸 제3세계로 돌려야 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해야 되는 노력이 이제 같이 들겠죠. 숫자로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경서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해요. 네, 맞습니다.